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같이 주나임 공동체 예수의 한 몸됨으로 저희들 이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중에 정신없는 삶이었더라도 혹은 어떤 난관에 부딪혀서 길을 못 찾고 고민하며 갈등했던 상황이더라도 오늘 대소사 모든 일들을 멈추고 저희들 약속된 장소에 함께 예배드림으로 오늘 저희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그 하나님의 한 시간에 들어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주고 살수 없는, 몸이 편하다 해서 진정 쉴수 없는 그런 도시 속의 우리들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안 시간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또 힘쓰오니 어떤 시점과 어떤 타이밍이 될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저희들 모두 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출발하는 오늘 복된 이 시간 말씀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인데요. 옆에 자막으로도 나왔습니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지난주에 또 이어서 야곱의 축복을 계속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오늘 그 내용상 본문은 훨씬 더 깁니다. 긴데 오늘 요약을 삼아서 몇 구절만 함께 나누었죠. 전체의 줄거리를 좀 먼저 여러분과 공유하고 그 줄거리 안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세 가지 정도를 굵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극. 우리 요즘 매체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대사기극임. 엄마가 둘째 아들과 몰래 짜고 그 상속권을 가진 형을 속이고 그 상속권을 주려고 하는 아버지까지 속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옛날 지금 족장 시대니까 저희가 그리려니 하고 있지만 요즘 만약에 이런 그 상속권이나 이런 재산 분쟁에서 그 상대방을 속였다. 그게 가족이다 할때 여러분. 뭐 매체에서, 뉴스에서 얼마나 크게 난리를 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뭐 야곱이 복을 받으려고 별짓을 다 했다라고 읽지만, 저는 오늘 이것을 23년 2월쯤에 이 말씀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때 족장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구나. 아, 옛날이요. 그게 성경과 지금 저희 사는 삶에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언제나 그때의 말씀이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를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 이삭이 살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아내가 하게 됩니다. 야, 네 아버지 얼마 안 남았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듣죠?
근데 이 뒤로 이삭은 50년을 더 삽니다. 여튼 엄마는 그 아버지의 어떤 계획을 듣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계획이 뭐냐면, 야, 이제 내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너에게 축복을 줘야 되겠다라고 그 창세기 27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동생 야곱을 부릅니다. 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와라. 내가 오늘은 너한테 그 장자계승에 대한 안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부르게 됩니다. 뭐 이야기 뭐 능히 잘 알고 계시리라 합니다. 아빠는 큰아들을 좋아했고 엄마는 둘째 아들을 좋아했습니다. 두 아들의 성향이 또 너무 달랐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리브가는 원래 이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리브가는 먼 타지에서 신랑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신랑 가족을 본 적도 없고 신랑이 사는 동네도 몰랐습니다. 단지 이제 아브라함의 종 사환이 가서 족보와 가문을 얘기하고 제안을 했는데 이 리브가는 그먼 타지에서 저 시집 갈래요 이러고 온 거거든요. 연애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단지 그때 저갈수 있습니다 하고 왔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결혼 생활이 외롭지 않았을까요? 근데 두 아들 중에 막내는 항상 자기 편이 돼주고 자기와 함께 같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아마 리브가는 둘째에게 더 많이 정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한이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야곱을 따로 불러서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의 어떤 지문이, 문장이 그 전체를 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염소 새끼입니다. 편법이죠. 초반에 이삭이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와 이삭이 눈 어두워 보지 못한다도 같은 방식입니다. 눈이 어둡다는 건 육신의 시력이 좋지 않게 됐다라는 것보다 이삭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것처럼 염소 새끼도 그 지문 안에 어떤 걸 암시하고 있어요. 편법이죠. 아니, 그래가지고, 아내는 남편의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편애하는 둘째 손에 그 음식을 쥐어주고, 빨리 들어가.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성경 보시죠. 27장. 성경 보시면은 11절 보시죠.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나중에 나눌 거지만,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저 험악한 삶을 살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기억나시죠? 바로 왕 밑에 요셉 막내가 공을 세워서 온 가족이 그 애굽 땅 변두리에 집을 짓고 살기 전에 그 바로 왕 앞에서 야곱이 제 인생이 참 험악했습니다 할때 여러분 야곱이 삶을 살면서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던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여러분 리브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이러니하죠. 우리 아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버지 텐트에 아들을 밀어넣는데 그 엄마가 그 결정을 하면서 아들이 평생
죽을 만큼 고생을 합니다. 여튼 아들 야곱이 아버지 텐트에 들어가요. 근데 이쯤에서 보면 야곱은 대범하지 못하고 소심했으며 디테일하고 작은 것에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었던 성격이었습니다. 여튼 야곱이 들어가는데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이 심장이 막 콩닥콩닥했을 겁니다.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때 아버지가 의심합니다. 그런데 눈이 어둡다는 뭐와 같다고요? 영이 어두웠다. 그래서 나이가 들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마치 큰아들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을 줍니다. 자, 오늘 본문 해석은 이 정도로 나누죠. 여러분,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죠. 잘 보지 못하는 아비를 속이고 편법이고 불법적으로 제가 좀 말을 심하게 한 건지 모르지만 갈취하려고 했습니다. 갈취하다라는 말이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 저 같으면은 야곱이 아내와 속임수를 썼다는 사실을 내 아버지가 알았다면 이 둘째 아들이 와이프와 속임수를 써서 복을 받았다면 저는 다시 하자 이랬을 겁니다. 다시 하지 뭐. 아니 편법을 통해서 했으니까 다시 축복을 해야지. 그런데 이 에서는 막 울고불고하는 이삭은 울고불고하는 에서에게 이제 너에게 줄 복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좀 나눠볼 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좀 저희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법이냐, 정상적인 방법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게 불법이냐, 정상적인 방법이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본문 잘 보시면 하나님은 불법이냐, 정상적인 방법이냐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보세요. 팥죽 한 그릇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야비하고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만한 방식인데도 팥죽으로 장자권을 산그 사건 뒤에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니 성경이 끝날 때까지 그게 잘못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지금 여기 형 에서의 분장을 하고 들어가 축복을 갈취한 야곱을 하나님은 성경 어느 부분에도 그게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거. 옳다 그르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경외함으로 하는 것과 자기가 하는 것이 좀 달라요. 제 말이 좀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내세우다가 이런 부분이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다시 말해, 옳고 그르다가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있고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의 옳고 그르다가 있어요. 심지어 사람이 자기가 옳다 그르다를 사회적 그 구성원들 사이의 기준을 가지고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얘기하는데 그것조차도 올라서는 게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위치상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의 기준을 다시 그 전체를 보는 것에서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건 옳아, 그건 그릇되라고 하는 게 지역적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난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옳고 그름, 편법이다, 아니다라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야곱의 편법은 삶 속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루어 내십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가보시죠. 오늘 좀
요 부분이 중요한데,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아까 제가 옳다 그르다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랬죠. 여기 로마서 4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앞에 자막에도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왜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랜 시간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저 말씀 속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불법이죠. 자기가 먼저 그 엄마와 그 모종의 계약을 하고 사기극을 했잖아요. 불법이에요. 알아요. 불법인 거 알아요. 그런데 야곱이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법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워진 것에 대한 야곱의 태도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태도라고. 불법이 가려워지잖아요. 야곱은 그 핸디캡, 자기의 약점이 가려워지면서 그것에 대해 야곱이 가난해져요. 뭐가? 마음. 사랑하는 주당의 가족 여러분. 그게 옳으냐, 그르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난한 마음. 다시 말해, 겸손한 마음. 이걸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보다 굉장히 더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요. 야곱의 가난함은 뭐였냐면, 나는 형보다 가진 게 없어. 형은 이런 게다 보장돼 있지만 난 이런 게 없어. 이 부족분에 대한 갈급함과 더불어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 그의 소심함은 약점이지만 동시에 다른 면에서 그의 소심함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단서가 돼. 뭐가? 그가 없다는 사실. 이 면에서는 대조적으로 에서는 자기 힘으로 벌어먹고 살수 있는 자신감 속에 살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런 무슨 장자 명분이 야, 그거 개나 줘버려라. 당장 배고프니까 내놔. 이 어렸을 때 성향이 뭐였냐면 자기는 자기 힘으로 능히 모든 걸다할수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어. 에서의 저주는 그때부터 시작됐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큰 아파트에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 힘으로 자급자족해서 살았기 때문이고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야곱은 없었어요. 부족했어요. 둘째로 태어났어요. 발뒤꿈치를 잡고 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자기 가난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 참 근데 그 가난함에 남을 원망하며 비탄하며 사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 야곱은 그 가난함을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 나 가난하고, 나 가진 게 없고, 난 뭐뭐가 안 돼요. 그러니 날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 야곱의 손을 붙잡으세요. 물론, 왜 야곱을 더 사랑하셨느냐? 섭리에 대한 일이지만, 거의 미루어 짐작해 볼때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거 나빠할 부모가 없다는 거죠. 야곱이 도와달라고 하느니 가난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더불어, 원래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죠.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왜? 자기가 없으니까. 자기가 채워지면 어떻게 어느 길로 튀어갈지를 몰라요. 예, 인정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 야곱은 없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있고, 지금 야곱의 전 인생 중에 초반은 하나님이 그 손을 잡으세요. 이게 나중에 약복강에서 한번더 정리돼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우리가 미리 짐작해서 달라고 해서 하나님 채워주시면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거야.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야곱의 전 인생을 보면 그마저도 하나님이 약복강에서 다시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금 이 상황에 야곱이 취해야 될 상황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태호에게 오전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태호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절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나이뿐이겠어요? 영적인 나이도 마찬가지죠. 이제 갓 예수 믿고 들어왔다면 너무 완벽하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영적인 나이에 맞게 하면 돼요. 뭐 할 때라고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난 너무너무 없어요. 이게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뭐 하기 시작하죠?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손태호에게 그리고 우리 윤호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리브가에 대해서 조금 묵상해 볼게요. 리브가가 오늘 둘째 아들을 편애한 나머지 편법을 써가면서 둘째를 첫째 앞에다가 세우죠. 근데 리브가를 여러분 그 인생을 저쪽 뒤로 가보면 참 재미있어요. 리브가가 아가씨일 때, 처녀 시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에서 우물에 물을 길어다가 집에 뭐 이런 이제 평범한 삶을 아가씨 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와이프를, 그러니까 아들의 이삭의 와이프를 고르는데 꼭 고향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아내, 그 며느리를 삼기 원했어요. 왜였죠? 너의 씨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을 아브라함은 계속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려고 보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진짜 오랜 킬로미터 수를 가서 막막하잖아요, 이 사환이. 근데 이 사환이 참 충성된 사환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그 리브가에게 갖고 리브가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시집을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부모와 같이 회의를 해요. 부모와 같이 회의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죠? 딸 가진 부모가 그렇잖아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얘가 저 갈래요 이래요. 아니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지 못한 땅에 가서 살수 있어? 저 갈래요. 이렇게 신앙이 좋았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을 편애한 나머지 둘째 아들을 이렇게 불법이나 편법을 쓰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리브가의 편법이 리브가가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이 좋았다가 나중에 신앙이 변질됐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의 오빠가 누구죠? 리브가가 삼촌집이라고 보낸 데가 라반이죠. 라반의 특기가 뭐예요? 이 머리 굴리는 거예요. 라반의 특기는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라반조차도 야곱을 무지하게 속여요. 야곱도 무지하게 속이는데 라반도 무지하게 속여요. 삼촌이 머리를 비상하게 돌리는데 그 머리가 어디 사람이죠? 엄마하고 비슷한 거예요. 삼촌이 엄마와 비슷한 속성을 지녔는데 자기도 그런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죠? 머리를 굴려서 사람이 자기 방식, 인본주의 방식으로 끌어당기는 게 굉장히 센 거예요. 다시 말해서 리브가는 원래부터 머리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너 시집 갈래? 그러면 예, 갈게요. 이건 뭐죠? 그거는 감동이에요. 이 감동은 뭐냐면 옷 같은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그 사람에게 역사하면 억지로 옷을 입어요. 그 옷을 입고 예언을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으면 눈물을 흘려요. 이게 자기 속에서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 나온 게 아니라 옷처럼 입혀서 그때 갑자기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에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개망나니 짓을 하다가 선지학 신학교 앞에 서서 성령이 확 임하시면서 사울이 갑자기 예언을 하고 찬양하고 막 예배드려요. 이거는 뭐냐면 평상시 인격에서 교제로 나온 그 열매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힘이에요. 만약에 리브가가 그때 당시 저 시집 갈레오가 만약에 인격적인 고민과 갈등 속에 순종이었다면 그가 과연 야곱에게 이런 편법의 길을 통해 생고생의 길로 인도했을까요? 아니요. 리브가는 처음에 저 가겠습니다가 아브라함의 가겠습니다와 달랐던 거죠. 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결국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의하에 점점 성숙으로 갔는데 리브가는 사울처럼 당시 감동이죠. 옷을 입히는 것처럼 대단하고 기특한 결단을 내렸지만 안타까운 거. 그거는 삶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나온 결단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 뒤에 가서 딴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딴짓이 됐냐면 처음에 그 교제를 타고 들어온 결단이 아니기 때문에. 옷을 박을 때 망치가 있고 짱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옷을 박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망치가 없다고 집을 못 짓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집은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손에 잡기 쉬운 짱돌을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박아요. 그러면 짱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날 사용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짱돌의 착각이 자기가 돼서 한 건 줄 알겠지. 돈이 있고 자기가 언변이 있고 외모가 좀 되고 대학에서 배운 게 있고 자기가 가진 게 있으니까 내가 기여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나중에 가만 보면 망치는요 그 집 공구함에 들어있고요 짱돌은 어딘가에 버려지는 잠깐 짱돌의 효과를 하나님은 누리셨지만 그건 동행하는 것과 다르다고. 잠시 쓰임을 받겠는가 아니면 동행하며 계속 같이 함께 하겠느냐는 것은 자신의 지정의가 하나님과 고민하면서 넘어가느냐와 그냥 감동으로 돼서 겉으로 쓰여지는가의 차이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삶에 리브가가 엄청난 변혁을 줘버립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그 하나님의 인격에서 출발했더라면 리브가는 이때 당시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 겁니다. 리브가는 분명히 그 인격적인 교제에서 시작했다면 그가 임신했을 때 내 태중에 두 아이가 다투고 있구나. 이거 참 곤란하다. 목사님, 이게 이렇게 됐어요. 오, 내 태중에 두 아이가 있구나.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만약에 이걸 기억했었다면 리브가는 이때 그때 받은 약속을 영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삶을 틀지 않았을 겁니다. 안 그래요? 그때 받았는데 말씀을? 그때 예언을 받고 그때 응답을 받았으니 지금 남편이 건강이 약해지면서 오늘 내일 할지라도 리브가는 덜 흔들렸을 겁니다. 리브가가 흔들린 건 그때 약속을 까먹은 거죠. 이미 야곱은 예정되심 안에 하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족장 계승으로 가려고 하나님이 미리 다 알려주셨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나중에 그 약속을 까먹은 거죠. 리브가가 실제 야곱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저주는 엄마가 받을 테니까 너는 네 할 일을 알아서 해. 엄마가 얘기한 거 꼭 똑똑히 기억해. 머리 뒤밀고 형처럼 해. 아빠는 분명히 속아 넘어갈 거야. 아빠는 엄마가 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렇게 야곱이 안수를 받을 때 야곱의 의지를 보세요. 야곱의 의지예요? 엄마의 의지예요? 이거 엄마의 의지예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엄마의 의지예요. 그럼 야곱이 안수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왔어요. 형이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이때 엄마의 대안이 뭐죠? 삼촌 집에 잠깐 있다가 와.
모든 저주는 엄마한테 돌려. 근데 진짜 저주가 돌아가. 어떻게? 둘째 아들을 그 다음부터 못 봐요. 나중에 노상에서 사망해. 여러분 참 허무하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거야. 근데 얼굴을 못 보고 길거리에서 죽어요. 야곱은 리브가는 이렇게 됐지만 여러분 사라를 보세요. 사라는 그렇게 이삭을 그렇게 이삭을 기르지 않았어요. 사라는 오히려 아브라함하고 같은 비전을 보고 출발하면서 이삭이 모리아 산에 번제로 올려질 때 성경은 성경의 그 사라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저지하지 않았어. 왜요? 사라는 리브가보다 상태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날에 사라는 그 길을 막아서지도 않았어. 즉 사라는 처음 받은 비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막벨라굴에 안치되면서도 부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에 같이 들어가요. 근데 리브가는 말년에 남편은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고 본인은 그렇게 아가씨 때 참 좋았던 믿음을 놓치고 잊어먹고 아들을 축복의 자리로 밀어넣은가 싶었는데 그 아들이 생고생을 하는 인생으로 인도함. 아이러니야. 사랑하는 주나의 가족 여러분, 저희 교회 거처가 옮겨져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고 제가 기도 제목을 오픈한 성도님들과는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한 거는 작년에 만약에 그 나임 학원에서 예배드리던 때였다면 얼마나 또 마음이 속상하고 난감했을지. 감사한 거는 그 오는 비를 저희가 1년이나 피할 수 있었던 이런 곳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년 사이에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이렇게 같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나임 교회가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길에 우리가 매일같이 그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 하나님 좋은 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 저희 딸하고 저희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하는 제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저희 딸들은 제 비즈니스에 뭐 나빠서가 아니라 관심을 못 둬요. 내가 어떤 현장에 어떤 일을 어떤 일 머리에 맞게 순서로 정하더라도 저희 가족들 중에 저희 막내하고 큰딸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 아이들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피로 회복입니다. 근데 저희 구성원들 중에 저희 아내가 있어요. 저희 아내는 요즘 제 일을 도와주면서 어느 장소에 일이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알고 같이 갑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딸들과 저희 아내를 비교해서 딸들은 내 사업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제가 좀 소홀히 하거나 미워하거나 등한시 하거나 내 아내가 이번에 최근 제가 하는 일에 도와주고 그러니까 제가 더 사랑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대로 좋고 여긴 또 여기대로 좋아요. 여러분 교회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업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그 아빠가 그 집에서 하는 비즈니스 그 일머리와 소득 매출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분의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구성원들 중에
그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업에 관심이 없고, 이번 주에 있을 시험이나 이번 주에 있을 동아리 모임, 또 이번 주에 구입해야 될 물건에 더 관심이 있는 구성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더라고요. 누구 입장에서? 아빠나 남편이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 좋아요. 다 같은 가족이에요. 전한 번도 그것에 섭섭함이나 서운함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하는 일에 뛰어 들어와서 저를 도와주는데, 제가 그간에 느꼈던 고마움과 또 다른 고마움과 기쁨과 누리는 누림이 있더라고요. 이건 그냥 쉽게 제가 얘기를 해서 아내와 그간에 있었던 누림이 아니라 이건 다른 차원의 누림이에요. 아니, 오히려 더큰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 하나님이 하시는 코스를 아는 성도가 있고, 그 코스와는 상관이 없이 일단 지금 필요와 지금 구하는 것에 구하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둘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라. 100% 신앙생활도 있지만 120%도 있다고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여기 되게 특이한 건 뭐냐면 제가 120%를 소개하고 싶어서 그래요. 100%는 내 가족과 내 나에게 관련된 사람이 평탄하게 별 무사고 없이 잘 순탄하게 가는 것도 100% 요리풀이지만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아빠가 하는 비즈니스 영역에 들어오잖아요. 이건 그 아빠가 흥분하고 그 아빠가 누리고 바라보는 어떤 특이한 점으로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여러분 모든 민족의 귓구녕에 복음이 들릴 때까지 만약에 모든 족속과 민족 단위의 복음이 들리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2장에 사랑하는 주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분에 굉장히 미쳐 계세요. 제가 표현이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업과 그 영역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까지 구속사라 그랬거든요. 성경 66권은 아주 치밀하게 이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 하나님이 세부적으로 나누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과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준공, 완공되었을 때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 날지, 지금까지 망해가지고 무너졌던 것들을 어떻게 다시 세워가지고 복원을 하고 이전보다 더 좋은 스타일과 과정으로 만들 것인지 하나님이 66권에 다 꿰뚫어서 나왔어요. 하다못해 조그만 전자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그 전자제품에 매뉴얼이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책은 어떤 목적과 목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단한 줄이라도 있게 돼 있어요. 돈을 들여서 인쇄를 하는데 그 책이 갖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기 하나라도 매뉴얼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그 청소기가 어떻게 돌아갈지 목적이 있다면 66권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있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이 관통하고 수렴시키고 관철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 목적을 만약에 가는 사람들이 같이 볼수 있다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이 전체적인 과정을 그 비즈니스의 영역을 구성원들이 같이 보고 만약에 거기다가 발을 걸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완전 전율하는 거예요. 이때 예배가 드려지잖아요. 예배가 임재에서 파워, 능력, 그 임재에서 막 몸이 고쳐지고 그런 거 아시죠? 막 금가루 떨어지고 금이빨 변하고 임재 능력 다음에 퍼포즈, 목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다들 완전히 이곳 구멍 뚫어져서 여기서 물 새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폭포가 막 쏟아지는 그때 찬양이 기가 막힌 구간으로 들어가 버려요. 중국의 박 목사님이 이제 오신다고 연락이 미리 됐어요. 이건 그냥 단순히 구제가 아니에요. 천장이 뚫어져서 물 새는 것처럼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거시적인 계획이에요. 뭐가? 모든 민족의 귓구녕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제야 끝이 우리니라는
하나님의 거시적인 사업의 마지막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에 주나임 교회가 발을 담그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뇌관을 건드리는, 이건 하나님의 심장을 건드리는. 왜? 이렇게 참았죠. 몇천 년을 참은 거예요. 이 일을 초대교회의 불번짐으로 확 번져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일. 이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없어요. 저도 한 번에 본 적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나임 안에 함께 먹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 부분을 저도 더 넓게 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점점 더 넓게 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의 나라를 세우실 때 여러분 한두 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있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몇 대까지? 3대까지. 성경은 거의 다 3대.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